들어보시면서 알면은 따라 부르세요. 아름다운 노래 성근 노래가 우리 마음에 제가 지금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하니까 말이지 이 노래 들으면서 아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마음을 지켜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자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노래였구나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또 함께 합창할 수 있는 노래를 갖다가 이 노래는 또 다들 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노래부터 불러보죠. 라운지다 안전해져 오면 오늘의 오시라 저 바다 건너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그대 눈도 아름다워라 만들어진 노래인데 거꾸로 가요가 된 노래.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는 말이죠 상당한 히트곡으로서 많이 불려졌는데 혹시나 아실런지 모르겠어요. 내 마음이 펼치면 다
군가가 된 해양인 노래가 있는데 혹시나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? 가요. 가요가 군가가 됐다. 가요. 네. 자, 그렇게 생각나는 것 중에 아직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금방 알아차리 빨간 마을이라는 노래 있죠. 아, 예. 공군 노래고. 예, 근데 그건 공군 노래였죠. 바로 그 저 빨간 마을이가 나와서 워낙 대중적으로 어울려지는 보니까 공군에서 군가로 채택했어요. 근데 그런 시기에 해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. 1960년대 중반인데요. 예, 한웅사 선생님이 연출을 했던 KBS 드라마. 그 당시는 이제 KBS라는 타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지금 KC라고 그랬나? 그런데 그 드라마 제목이 해군을, 내용이 해군을 주제로 한 것이었고, 제목이 수평선이었어요. 바다인가 수평선이었어요. 그런데 그때 그 주제곡이 말이죠. 온 국민들한테 너무 그냥 홍보가 되면서 알려진 노래가 됐죠. 그렇게 히트곡이 되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는 그 노래의 주제가를 누가 불렀냐 그러면 자니 브라더즈라고. 옛날 위치 남성 4중 창단이 있었는데 그 팀이 불렀는데 해군에서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이 노래 해군에서 군가로 채택할래 해가지고 이런 노래입니다. 근데 이 해군은 그런 게 또 재미있어요. 해군의 노래는 말이죠. 바다, 항해. 그러니까 바다란 자연과 항해란 도전, 모험.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가지고, 거기에 이제 플러스 부키가, 철학까지 말이죠. 감이 된 이런 노래말들이 참 많습니다. 근데 이 노래는 재밌게 가요가 이제 군가로 되다 보니까, 이런 군가도 있나 싶어서 참 재밌는, 하나 참 군가답지 않는 군가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할 정도로 웃은 노래로서 말이죠. 잘 알려지는 해군의 노래가 되죠. 내 얼굴이 검다고 깔보지 마라. 이래봬도 바다에선 멋진 사나이. 커다란 군함 타고 한 달 30일 넘실대는 파도에 청춘을 맡겼다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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